둘, 셋! From East to West! 안녕하세요, 동키즈입니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동키즈와 만나는 시간, 팩트 인스타 채널, 고정! 지금 두 명이 오고 있어서, 저희 셋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From East to West! 안녕하세요, 동키즈입니다! 다 보여줄게, 놀랐지 마, 그렇다. 준비! 힘 빼시고요. 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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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예요? 오케이. 준비. 시.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뺐어요. 진정하게 하고 싶어요. 완전 지렁이. 준비. 어? 아니. 준비. 시작. 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사실인가? 원대 형은 그럼 이제 오늘부터 병아리. 아, 저 병아리예요? 레벨 병아리. 아침에 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종영이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잡고 해야 되죠? 어차피 종영이 잡. 야 장군이. 야. 너무 신기하다. 네. 병아리 2단계. 꼴등과 1등의 대결인가? 아니 누가 종영이 보고 얘기를 해. 준비! 시작! 와 이겼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요 이거는. 그럼 내가 1등인 거야? 아니죠. 뭐야? 서로 삼각골인 거죠. 아 뭐야. 제가 아예 힘을 안 주고 있었거든요. 무슨 소리세요? 힘 빡 들어갔더만 지금. 조영수 인생에 최대의 힘을 주는 걸 봤어요. 맞아요. 얼굴이 터지려고 했어요. 일단 상금은 제가 말랑카우로 하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려요. 아, 근데 이게 사실 저희 다섯 명이 다 해야 되는 건데. 맞아. 팔씨는 꼴등은 아마도 재찬이 형일 거거든요. 네. 그렇게 예상합니다. 무조건 이게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저희는 저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1등은 경윤이요. 추천하고 있어요. 저희 다 커튼 얘기하실래요? 어? 진짜요? 갑자 프라이빗한 게임으로 잡아. 이거 이렇게 켜놓으면 전혀 프라이빗하지 않은데요? 저 스킨톤 좀 봐야 되는데 조명신. 네. 지금 조명이가 촬영을 준비하러 가가지고 저희끼리 네. 지금 정하겠습니다. 공정함을 위해 뭐로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을 떠. 오케이. 전 5로 하겠습니다. 5요? 저는 3이요. 이게 제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유사히 눈이 6개죠. 네. 그러면 3 위로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렇죠. 밑으로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맞아요. 형은 5명 위로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네. 그럼 그 처범이가 알겠어요. 빨리 던지세요. 빨리 던지세요. 빨리 던지세요. 되게 과학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3. 오! 그래도 제가 높죠. 왜요? 왜냐면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내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익 씨. 아, 제가 이겼는데. 내기 상품은 제 사랑입니다. 아, 그럼 안 했죠. 네? 네. 에이, 그러면 안 했죠. 지금 제가 문익이 이겼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1이요. 1. 하나, 둘, 셋. 우와, 오버야. 자, 방금 오라고 했죠, 언니야. 자, 방금 1이야. 자, 방금 1이야. 와, 대박. 문희경이랑 동점이에요. 그럼 다시 두 분 하시면 돼. 이게 잘못. 근데 어차피 꼴등은 문희경이잖아. 아니야, 내가 이겼어. 저는 5요. 5요? 저는 3이요. 우와. 우와. 2. 2? 5랑 2죠. 그럼 3이죠. 옆 3차이 나죠. 와! 와, 빠졌다.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4가 나왔어요. 4가 나왔어요. 와, 지금 형들 이거 아니 이거 이렇게 아 빠졌잖아요. TBS는 여러분 공정한 방송인데 이렇게
이렇게 어, 조작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와, 다시 해야 돼 이거. 싸가 나왔어. 아니, 저희 세 명이 다시 해요. 그러면 종영이가 저희 세 명이 다시 한번 좋았어. 세 명이 다시 원대 형이 나한테 하나 사줘야 돼요. 어, 오랜만에 이걸 볼까? 자, 할게요. 이번 리핑에서 형들 다 제치고 내가 짱이다. 맞다. 무슨 소리야? 봐봐요, 제가 이렇게 순수한 사람입니다. 아, 내가 이 그룹에서 제일 귀엽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내가 하고 조용히 하고. 언니 이거 솔직히 좋으세요? 아이고 귀여워. 저거 귀여워. 저번에 1층을 아 침대 1층을 쓰기 위하려면 뭐 힘으로 쬐껴라 막 이런 말 했었잖아요. 네. 장난으로 진짜 하고 싶다. 네. 하고 싶다. 뭔가 내가 1층 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거 진짜 진실 나올 것 같아. 왜 이런 것만 진심이냐고. 아, 네, 이렇게 이 캠은 종영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포토타임 진행할게요. 네, 안녕. 동키즈 안에 선물을 훔쳐갈 리팽이 숨어 있습니다. 리팽이 미션을 완수하는 순간 선물은 리팽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지막에 리팽이 누구인지 밝혀낸다면 선물을 사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임을 마친 후 리팽을 밝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오늘 기대되네요. 벌써부터 촉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자, 오프닝 가겠습니다. 이걸로 받아요? 미션을 완수하세요. 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팩트인스타의 MC 준입니다. 늘 놀 줄 아는 아이돌에서 이제는 궤도 리팽으로 마음을 훔치러 왔습니다. 자, 도키즈와 함께합니다. 네, 팩트 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From East World! 안녕하세요, 동키즈입니다. 네! 네, 저희 이번 신곡 리팽은요, 올드스쿨 힙합 장르의 신나지만 무게감 있는 댄스곡입니다.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건 느낌 느낌적인 느낌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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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느낌적인 느낌 어디로 필요 없어. 사실 이전에는 좀 소년미가 넘쳤다면 지금은 좀 뭔가 카리스마도 있고 차가운 남자, 아... 도시 남자, 소년미가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번 컨셉 좀 마음에 드시나요? 또 저는 이제 스무 살이기 때문에 청량미보다는 섹시미가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멤버의 좀 탐나는 파트가 좀 있을까요? 종영이의 마지막에 그 시원하게 지르는 그 고음 파트. 네. 또 이게 고음이 안 올라가서 네. 표정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느낌만 살려서 보여주세요. 네, 나와서. 여기에 종영이 목소리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살짝 얼굴에 이렇게 블러 처리해가지고 아티스트 보고 네, 재찬이 형을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이제 저희 리팽에 딱 맞게 액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안무가 있어요. 밤이 찾아오면 커튼이 거칠까 쇼는 시작되죠 5, 6, 7 커튼이 거칠까 쇼는 시작되죠. 자, 그렇다면 무대에서요 우리 리팽의 컨셉과 곡을 이미지를 잘 녹여서 만들어진 좀 파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단언컨대 네. 이 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What you what you wanna do 거기 그 파트가 스텝이 살짝 훔치러 가는 그런 느낌. 훔치러 가는 느낌. 간다.
자, 멋진 가득한 여러분께 예능을 끼얹어 볼까 합니다. 주문 들어가요. 리팽 돌발 라이브입니다. 돌발 라이브. 여러분이 일렬로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미션을 통해서 그 노래를 다 불러야 돼요. 리얼? 보디빌더? 트로트? 리얼은 뭐야? 이제 모두가 미션을 다 받았습니다. 먼저 세종대왕. 모든 가사를 한글로 불러야 됩니다. 정윤, 보디빌더. 네, 운동하면서요. 5초마다 다른 보디빌더 포즈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돼요. 문익, 섹시 웨이브. 류팽의 댄스를 웨이브를 가미해가며 섹시하게 춤을 추면 이게 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끊기면 안 됩니다. 아, 어렵겠다. 웨이브가 계속해서 맨날 느껴야 돼요. 리얼. 모든 노래에 받침을 리을 넣어서 와! 얼굴 리을 리을 고 이렇게 너무 리을 리을 트로트 느낌으로 야하 트로트 느낌이 안 살면 바로 땡처리가 됩니다. 와. 야. 나는 한 번에 성공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옛날에 그 경인이 형의 블록버스터를 한국어 버전으로 불렀죠. 저 바로 틀렸잖아요. 리팽 돌발 라이브 음악 주시죠. 아, 간다 간다. 화이팅. 어둠이 내리고 밤이 찾아오면 처음 마귀가 지고 공연 시작되죠. 아무도 모르게 차가운 두 달빛의 숨은 아시아할게 너를 월헬 Let me feel your hollel 달 결단 빌러라 I love you all this 유급 날날 잘날할 걸리 느낌 느낌적인 느낌 비싼 거 왔어 no. 느낌 느낌적인 느낌 Tonight I want to know 알고 싶어 그곳에 비밀까지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유혹의 주문을 보내 루팽! 오! 팽! 아, 루팽! 루팽! 루팽은 뭔데요? 루팽은 영어죠. 한글로. 궤도! 궤도! 궤도죠. 아니지, 궤도는 이름이 아니죠, 루팽이란 단어는 아, 오케이, 통과하니까 그래요. 계속해서 음악 주시죠. 너는 뭐가 하고 싶어 난 널 루팽 솔 딜낼 질말 몰둘 들켜 벌릴 잘알 솔 I can bleed it up bleed all 비비 뜬나 하고 싶어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유혹의 주문을 꺼내 어렵다 진짜 어렵다 넌 뭐가 하고 싶어 난 너는 루파 연기를 철렁 살라이 질까요? 그대 못해 간절히 원해 이 꿈에 살아도 너의 모든 것을 해도 난 저일 수 있게 What you want you wanna do 그대로 be a replay 미션 성공입니다! 다음은요, 우리 동키즈의 추리력과 아이돌력을 확인할 수 있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추리력과 아이돌력 확인해 볼 건데요. 이름하여 동키즈의 K-POP 추리 퀴즈입니다. 좀 이런 추리 누가 좀 잘하는 편이에요? 종영이. 오. 종영이가 또 별명이 있어요. 아이돌 백과사전, K-POP 백과사전이라고 이 K-POP의 모든 것에 대해 이제 딱
AI처럼 질문만 하면 바로 튀어나와요. 이야. 오, 동키즈야. 방금 바꾸신 것 같은데. 이야, 이거 정말 사랑이네요, 라인이. 이야. 와. 카드 긁어도 되겠어요. 동키즈 K-POP 추리 퀴즈. 문제 주시죠. 뭐야? 종영. 종영. 있지 선배님? 달라달라. 아닙니다. 뭔데? 멀리 퍼. 어? 블랙핑크 선배님의 빛이라는 선배. 아니에요. 재찬. 종영? 재찬? 아, 먼저 하시죠. 엑소 선배님들의 템퍼. 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어때요? 밝아요. 힌트입니다. 빛나? 종영. 종영? 오! 오! 펜타곤 오! 선배님 빛나리. 정답입니다! 오! 단어 퀴즈처럼 이렇게 붙어있을 줄 알았는데 저 안에 힌트가 아, 있다고 봤어요. 역시 팩트인 힌트야. 문제 주시죠. 이거 뭐야? 도랑이 이뻤지? 라영스 또제. 어! 어! 정답! 정답! NCT 127 선배님의 영웅? 아 영웅! 아 있네. 오 똑똑하다! 정답입니다! 예뻐서를 찾고 있었어요. 오늘 맞습니다. 살짝 주춤주춤하네요. 주춤주춤하네요. 저 지금 약간 뇌 정지 건 것 같아요. 저도요. 아니, 자, 이어서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우와, 이거 뭐야. 종영. 종영. K-POP의 모든 것에 대해 AI처럼. 종영이가 눈치가 없네. 엑소 선배님 다음 순간? 다, 은, 순, 간. 오, 있네. 와. 다가오르는 것 같아. 다음 문제, 문제 주시죠. 아, 뭔데, 뭔데, 뭔데? 궁푸. 종영. 종영. 무릎팍 도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육. 노라조 선배님의 샤워? 없어, 없어. 종영. 샴, 종영. 아, 샴, 앱터 스쿨 선배님 샴푸. 아, 종영. 종영. 이지 선배님 워너비. 워너비. 정답입니다. 이번 문제는요. 아, 방금 퀴즈가 여러분 화면을 보고 맞추는 거였잖아요. 이번에는 소리를 듣고 맞추는 겁니다. 아~ 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팩트인스타의 MC 탁봉순입니다. 문제 드릴게요. 늦장탄 애마추애들 지한발 제국되면 한발. 자, 굽혀지는 쇄도우삼에서 눈을 뜬 여긴 또 어디요? 온 정답입니다. 한발 떼면 한발이래요. 아~ 문제 주시죠. 모두 헤어디 사운드 틀을 바꿔낸 하 나덤 신세계를 펼쳐 플레이 더 뮤직 라운드 살아나 커지 터나이츠 고나세 투유 프리 여기까지
모두 헤어디 사운드 틀을 벗어낸 하 나덤 신세계를 펼쳐 플레이 더 뮤직 라우드 사라나 커즈 터나이츠 고난세 투유 프리 한국어 맞다 종형 레드벨벳 선배님 사이코? 뭐야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네. 거기 앉아있어요 모두 해 여기 뭐라 하는데 뭐? 맞아요 지금 원대가 앞부분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hear that sound 여기까지입니다 네? 모두 hear that 네. sound? 슈퍼엠 선배님 잡힌 와 맞는 거 같아요 정답입니다 와. 문제 주시죠. 아라힌 아라할라노유 하유빌 더이 상순기 지안 아도데의 브리바디모 비투나잇 아라한 아라하 피버. 동키제 피버 전화입니다. 오 잘한다 장난 아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요. 리팽인가? 여러분의 그 빠르게 알아차리고 소통한 능력을 좀 200% 말해요, 이런 빛낼 수 있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투미네 리고! 다음에 찾아오면 오, 예! 내 마음을 루팡입니다. 오! 아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리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둠이 내립니다. 고개를 숙여주시죠. 절대 보면 안 돼요. 네네. 자, 가장 첫 번째로 뭔데 일어나주세요. 질문 드립니다. 최근 나를 가장 서운하게 한 멤버의 이름을 적어주시죠. 서운하겠는데? 나는 아니다, 이거. 네. 나이스. 궁금하다. 고개 숙여주시고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야호! 야, 전 거 같아요. 어? 뭐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알람을 다섯 개를 맞춰놓고 안 껐거든요. 와! 이거 잘못했네! 이게 뭔지 알아? 나만 깼어. 맞네요! 정민아 여러분! 아니. 같은 방을 써요? 저희 다섯 명 다 같은 방이거든요. 근데 원대만 깬 거예요? 네. 바로 밑에거든요. 원대만 제 밑에. 오. 자, 공개 주시죠! 빠밤! 오! 자, 왜 종영이라고 했죠? 종영이가 네. 막내긴 한데 저희한테 아, 형 불 좀 꺼주세요 이런 용어를 많이 한단 말이야 종영이가 너무 일찍 자 용어를 많이 했다 네. 저는 저를 지목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나요? 갑자기요? 네, 자수하겠습니다 위팽이. 퇴근 후 숙소에서 야식을 먹을 때 원대고 쏙 빼놓고 저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비빔면을 제가 굉장히 요즘 빠져 있거든요. 네. 근데 문익이랑 제가 자주 먹는데 종영이는 일찍 자고 제 차례는 침대에 누워서 이제 뭐 땡튜브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문익이랑 먹는데 그 중에서 원대형이 항상 깨 있어요.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저희 먹는 거 보는데 한 입 갈라는 눈치였어. 아, 딱 그런 낌새를 제가 챘는데 주지 않았다. 뭐 막상 같이 먹을래요 이러면은 어? 나 아니 안 먹어 이래가지고 뭔가 삐졌나? 왜 처음부터 안 물어봤어요. 이게 약간 저 왜 제 기억 속에 없는 사건이야. 둥둥두둥 공개해 주시죠. 하나, 나단. 둘, 셋. 원대형의 워스트. 자 이제 그 사건 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왜죠? 아 최근에 이제 네. 아 이게 저 원래 아시죠? 약간 다 저 털털하신 거. 그렇죠. 네네. 아, 털털하신 거 아시죠? 그렇죠. 털털하죠. 털털한 건 아는데 아 제가 최근에 이제 동기즈 외모 순위를. 아. 동키즈 이제 외모 순위를 꼽을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경훈이가 저를 5위로 꼽았어요. 5위로 꼽았는데 이제 아 그래 난 괜찮아 난 털털하니까 괜찮아 하는데 이게 속에서는 약간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괜찮지 않아?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근데 솔직히 이게 너무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할 사람이 없어? 3초 만에 적었어요. 적어주시죠. 이건 나는 아니지. 제 찬이가 아니다. 그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어, 할 사람 없어. 이거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단 저희 원대 형은 마음도 넓고 외모도 제일 잘생겼기 때문에 동키즈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다. 잘생긴 건 맞는 거 같아. 그럼 제일 잘생긴 거죠? 잘생... 네. 오. 쫙 올려주시고 저희 이제 형 라인을 겸손하게 내려간 거죠, 이렇게. 아, 네, 좋은 변명 잘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이어서 계속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밤이 찾아왔습니다. 고개를 내려주시고요. 아, 진짜. 아, 진짜. 자, 모두 내일 주세요. 심장이 떨려. 자, 다음. 자, 일어나주시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 하나만 먹고 살아야 한다면 이걸 먹겠다. 와. 평생 하나만 먹고 살아야 한다면 이걸 이건 먹겠다. 뭔가 떠오르는 게 있기도 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오, 자, 날이 밝았습니다. 고개를 들어주세요. 아, 이거 허리 아프다. 공개 주시죠. 오, 굉장합니다. 밀크 씨, 오, 진짜 둘둘로 나눠줬어요. 굉장합니다. 안 돼. 평생 먹으면 밀크쉐이크 안 먹을 것 같아. 자,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일단 왜 밀크쉐이크를 적었는지 얘기해 주시죠. 아, 이제 어딜 가든 네. 밀크쉐이크를 찾아요, 재찬이가. 아, 어딜 가든. 네. 한식집에 가서도 약간 밀크쉐이크를 찾을 겁니다. 아, 그 정도로 밀크쉐이크를 좋아한다? 네. 아니, 언제부터 밀크쉐이크에 빠진 거예요? 아니, 추러스 집을 가서 네. 뭘 마실지 고민을 하다가 밀크쉐이크라는 음료를 딱 발견하고 맛있겠다 해서 먹어봤는데 네. 신의 경지인가요? 신세계. 이거 아이스크림도 아닌 것이 음료도 아닌 것이 그래서 그때 이후로 무조건 밀크쉐이크만 찾고 있습니다. 아, 자, 고기를 적었습니다. 고기 왜 그렇죠? 재찬이가 고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삼겹살. 삼겹살. 네. 공개하겠습니다. 제육볶음? 오! 하나 둘 셋! 아, 뭐야? 라면입니다. 이게 재난 상황이 와도 네.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 그래서 평생 부셔서 먹을 수도 있고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밥 말아 먹을 수도 있고 이거는 대단한 음식입니다. 밥은 못 먹잖아요. 그렇죠. 라면을 먹는 거니까. 아, 자, 네, 이어서 계속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두 고개를 숙여 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주인공만 고개를 한번 들어 주세요. 문이 고개 들어 주시고요. 네. 무인도에 데려가고 싶은 멤버는 아, 누군가요? 없을 것 같은데. 무인도에 데려가고 싶은 딱 한 명의 멤버를 적어주시죠. 네, 전달해주시죠. 우리가 나 시골 사나이야. 자, 모두 날이 밝았습니다. 고개를 들어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아, 경윤이 형이다. 만장일치인데요, 이거? 일단은 만장일치로 경윤을 선택한 이유를 좀 들어봅시다. 벌레도 안 무서워하고요. 오. 또 뭘 또 이렇게 뚝딱뚝딱 잘 만들거든요. 네. 야식도 잘 먹고. 네. 아, 맞아요. 야식도 잘 먹지. 저는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아, 일단 난 너무 일단 성격이 좀 약간 질척대잖아. 네. 뭐야. 제가 제 고향이 영덕인 만큼 제가 할머니 댁에서 이제 되게 뭐 송이도 캐보고 뭐 소 밥도 줘보고 닭도 키우고 강아지들이랑 같이도 놀기도 하고 네. 뭐. 식탁도 만들고 뭐 의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능이다. 되게 많은 걸 해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인도에 문희기와 함께 가면 평생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저를 적었습니다. 저 한 가지 이유가 또 생각났어요. 네. 경윤이 형이 또 모기도 잘 잡고 이거 아시죠? 흘리면 큰일 나잖아요. 아, 뭐 거기도 잘 잡아요. 네. 같이 해주시죠, 다 같이.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이어서 원, 투, 쓰리, 포. 다른구나.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종영이야. 이런. 자, 이유도 네. 함께 말씀해 주세요. 이거 보이세요? 일단 종영은 아님. 일단 종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윤이 형은 이게 무인도잖아요. 무인도. 네.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아, 저는 무인도에 문희기와 함께 가면 평생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아, 종영이 무인도에 이득을 다 먹겠다. 근데 종영이는 자기가 조절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잘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야, 나도 조절할 수 있어. 밥
다음으로 경윤이 형 혼자만 먹을 것 같다. 나 음식이 많이 있을 때 많이 먹고 적게 있으면 조금만 먹고 나눠주고. 야 너.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무인도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종영이는 재미가 있어요. 애가 옆에서 이제 말도 같이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무료한 삶에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근데 벌레를 못 잡아요. 아니 벌레는 제가 잘 잡습니다. 경윤이 형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아, 네. 여기서 경윤이 형이 제가 책임지겠다고 너무 마음에 걸려.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 왜 그래요. 결국 책임지는 건 무인도에 있는 모든 음식을 책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개 숙여 주시고요. 밤이 찾아왔습니다. 자 많은 억울함을 갖고 있는 멤버죠. 결국은 일어나주세요. 질문 드립니다. 아이돌이 아닌 대학생이라면 어떤 전공을 하고 있을까? 네. 고개를 들어주시죠. 자, 경윤이가 갔을 만한 과를 한번 공개해 주신다면 참, 영덕 소잘 키우기 학과. 자, 일단 경윤이 여러 가지 학과를 봤어요. 본인한테 어울리는 과를 적어준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떤가요? 잡잡합니다. 잡잡합니다? 잡잡합니다? 제주도 감귤 이거 네, 진짜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 일단 무조건 감귤 포장 학과였으면 좋겠어요. 감귤에 관련된 학과가 있을 것 같다. 왜냐면 감귤을 하나씩 포장하면서 배가 고플 때마다 먹는 걸 좋아하는. 아. 정답은 뭐야? 소방학과입니다. 아.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받아주시고요. 아 맞아요, 경윤이 형이 어떻게 그 아무도 모를 수가 있지? 자 이제 앉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솔직히 아.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솔직히 많은 사람들 그냥 일반인 사람들을 이제 예를 들어 문희가 숙소에서 비빔 먹다가 이제 딱 끓이다가 불이 났다 이러면 바로 가서 구해주는 그런 보람찬 인생을 살고 싶어서 소방학과를 한번 소방학과를 적었습니다. 봐요. 비빔면 얘기 나왔죠. 무인도는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대학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많잖아요. 대학생이면 어떤 동아리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요즘 구르기 동아리라고 있더라고요. 앞구르기, 뒷구르기 그거? 네. 진짜 구르기를 하면서 이제 다 같이 스트레스를 풀자는 의미로 에이 너무 같다. 이제 서울의 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구르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거예요. 육상병이 진짜로? 진짜. 거짓말인 것 같은데. 아, 진짜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인스타에서 보고 이런 거예요? 자 저희가요 대학생 느낌으로 한번 대사를 읊어보면 좋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코너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뭐가 다 있네요. 없는 게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신입생이 딱 왔습니다. 낙법. 신입생. 잠시만 마이크. 옆으로 살짝 굴려. 옆으로 살짝. 옆으로 살짝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네, 다른 방법으로. 자.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하고 있습니다. 엔티 때 내 옆자리에 앉을래? 아니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다음 대사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 큐. 오늘 학식 먹으러 갈래? 맞아. 이거지. 이게 무디야. 이거 완전 엄청 못해. 부끄러워서 말한다. 맞아요. 얼굴 빨개졌어요. 저거 물어보면 하루 물어볼 대화 다 끝났다고. 아 진짜로? 아, 제가 낯을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종영입니다. 네 좋아요.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 봐야 한다면 큐티 뽀짝 사과머리 원대 vs 더티 섹시 카리스마 재찬 둘 중에 골라주시죠. 잠시만요. 평생 봐야 합니다. 평생. 와. 평생을 봐야 합니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왜 저한테는 이런 질문을? 고쳐드립니다. 아 이걸 고른다고? 자, 주시죠. 날이 밝았습니다. 자, 일단은 큐티 뽀짝 원대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평생 봐야 돼요. 자, 다음입니다. 평생 봐야 돼요. 더티 섹시 봐요. 카리스마 재찬. 자, 하나, 둘, 셋. 아슬아슬하게. 너를 보세요.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개해 주시죠. 자, 큐티 포짜 사과머리 원대. 다 본인 원대 형의 귀여움은 당연히 저희 원대 형은 프로페셔널하니까 뭐든지 다 어울립니다. 저 이거 다시 적어도 다시 적어도 돼요 이거? 이거 저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귀여우면 시끄러워요. 아, 막 해야 되니까. 얘 고주파란 말이죠. 근데 섹시 카리스마는 가만히 이렇게 속삭이니까. 네. 뭐 옆에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밥 먹으려면 속삭여 주세요. 이거 살짝 그거 아니에요? 여름에 모기가 있어요. 그렇죠. 모기 진짜 싫다고요. 모기. 자, 모기. 원대 모기, 본인을 모기. 적었습니다. 네. 전 그냥 저를 적었어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아, 원대가 원대. 맞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주시고요. 지금 굉장히 문제를 잘 맞추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이 안에서 류팽이 숨어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류팽이를 찾아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류팽이 승리한다 그러면 이 선물은 오로지 류팽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류팽이 찾아낸다면 여러분들 다 같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럼 류팽 빼고 먹는 거예요? 그럼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류팽은 연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류팽이 아니다 한마디씩 하시죠. 동키즈 이제 외모 순위를 꼽을 수 저를 5위로 꼽았어요. 전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그냥 다를 거 없는 일상을 살았고 여기 와서도 정말 다를 거 없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아니에요. 했습니까? 네, 저는 정말 아닙니다. If you really 진짜 아니에요. 여기에 동영이 목소리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위팽이잖아요. 집 가서 한 마리씩 사줄게요. 근데 저런 얘기를 하고 한 번도 진짜인데? 안 사줬어. 아, 이런 이런 거? 한 번도 안 사줬다? 제가 그럴 수 있어. 뭐 사준다는 말 잘 안 해요. 그렇죠. 그건 그래요. 한 마리씩 사줄게, 많이 제가. 자, 오프닝 가겠습니다. 아니요. 이걸로 받아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치킨까지 살 용기는 없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평생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책임질 수 저는 딱 봐도 리팽상이 아니에요. 딱 봐도 그냥 좀 착한 리팽. 남을 속이지 않아요 저는. 착한 리팽? 총형! 총형? 이쯔 선배님 워너비. 방탄소년단 선배님 온. 4M 선배님 좌핑. 오늘 똑같이 아까 원대 형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치과도 갔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정말 성실하게 퀴즈도 맞췄습니다. 그건 굉장히 그건 맞아요. 열심히 한 걸 인정합니다. 형들 치킨 먹여드리려고 제가 열심히 퀴즈도 맞췄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류팽을 지목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수상해. 제가 하나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을 못 잡는 것 같으니까. 류팽이 미션을 정말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나 근데 무슨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경윤이 형인 것 같아요. 자, 1차 지목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일단 앞에 봐주시고요. 이게 저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와가지고 좀 재밌게 해보겠다고. 네. 그런 것뿐인데 이렇게. 재찬이 최후의 변론이었고요. 그렇다면 재찬이 생각이 누구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네. 종현이. 아니야. 왜요? 왜요? 종현이가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너무 열심히 했다. 네, 너무 열심히 했어요. 해도 좀 많이 열심히 했어요. 좀 많이 열심히. 그래요? 열심히 하기 막 이런 거 아니야? 아, 저는 항상 열심히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엄지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살리고 이렇게 하면 죽이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지. 봐봐요, 종영이 나 죽이려고 지금 안 달게 놨잖아. 2입니다. 이 둘 중 리팽이 있어요, 여러분. 장담합니다. 이분이 리팽입니다. 왜죠? 아까부터 계속 몬지터로 봤거든.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고. 아, 근데 그 이것도 있어요, 이거. 자,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루팡처럼 왜요? 그니까 맞아 이거 잠깐만 진짜 리팽이 원대형이야 이거 원대형이야 진짜 리팽이었으면 진짜 리팽이 아니었으면 전혀 신경도 안 썼을 건데 그러니까 계속 여기까지 다시 한번 업다운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한 번 2대 2야 이거 자 빨리 더 봐봐 또 하잖아요 빨리 더 진행할게요 앉아서 시간 제한 딱 10초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저 진짜 생각한 게 있어 생각한 게 있어 내가 장담하는데 제 찬이야 이거 둘 중 하나야 생각이 많아 이거 나 죽으려고 하니까 진짜 리팽이 아니었으면 신경도 안 썼습니다. 나 죽이려고 안달이 났잖아. 저 원대형인 것 같아요. 원대형 맞다니까. 진짜 자, 지금 하겠습니다. 원대형이야. 다 셔츠인데 혼자 밑에요. 둘, 셋. 자, 원대 앞으로 나와주시죠. 진짜 어이가 없어. 최후의 변론 하겠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전 언제나 틀리지 않았고 여러분은 언제나 틀렸어요. 아, 이런 말 하는 것부터 수상해. 네. 정말 아, 맞는 것 같아요. 정말이다. 자, 하나 둘 셋. 느껴졌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다 죽어. 다 죽어. 자, 원대는 또 오늘도 섭섭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멤버들한테. 근데 저 치킨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오, 연기자 갑니다. 오늘의 리팽. 원대는 아니었습니다. 아니라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라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라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진짜? 진짜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 리팽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아 경연이 형. 여러분. 저 다시. 아. 자, 정확히 시간 10초 드립니다. 우리 치킨. 아 진짜 아침에. 들어봐. 들어봐. 내가 나갔을 때 리팽은 죽여야 되잖아. 요 둘이었어. 네 그렇죠. 일단 죽는 거지. 네.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아침에 진짜 원대한테 미안하지만 이거에 전화를 받고 입었던 옷을 다시 갈아입었어요. 네. 아~ 종영이가요? 아니 제 차디가. 치과 가요. 시계 타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통틀어 봐서 이 미션 장소에서 또 녹화당에서 가장 의심스러웠던 사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2대 2입니다. 둘 중에 생각 잘해야 돼요. 저 오늘 문희 형한테 자 5초 드립니다. 5, 4, 근데 재찬이 형이 계속 누굴 죽이려고 해요. 2, 1, 주목해 주시죠. 한 번 믿어봐요. 조용히 갑시다. 원대형. 나. 원대형이. 목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진짜. 아니. 제가 잠깐만 이제 문희 형한테 가면 돼요. 누가 아니 계속 죽이려 한다니까요 누구. 내가 리팽이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해야 돼요. 한 마리 찍어야 된다고. 하나, 둘, 셋. 누가 계속 죽이려 하잖아요. 진짜 리팽이 아니면은. 둘 다는 말이 없어요. 둘 다는 말이 없습니다. 죽이려 계속 뒤에서 미션을 했어. 아니 나가서 이걸 했잖아요. 자 하나, 둘, 셋. 전 진짜 혹시 리팽이 두 명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자 하나 뒤 나갔을 때 이걸 했다니까요 나 진짜 야 이상해 두 분 나오시고요 얘 이상해 두 분이 리팽 같다는 사람 뒤에 서주시면 됩니다 3 2 둘이 상의해야 돼요 빨리 상의해야 돼요 아 잠시만요 나를 설득해줘 아 진짜 경민이 형 아니야 이러다가 봐요? 한 번만 재미가 아 그래 알죠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하루 사는 치킨 하루. 하나씩 사준대 자 오 공식적으로 야 투표 다시 해도 되는 거 다시 해도 되는 거 투표합니다 하나 둘 셋 아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갑자기 어딜 묻어가요 아 이렇게 가자 그럼 나도 예 우와 경민 나와주세요 경민 나와주세요 시민들만 죽어가는 거라니까요. 죄송해요. 자, 최종 투표고요. 이제 업다운이 없습니다. 이제 최종으로 선택된 거예요. 한마디 하시죠. 죽을 자는 말이 없다. 잘 있어. 알겠습니다. 자, 원대야 경윤. 이 둘 중에 리팽은? 전화를 받고 입었던 옷을 다시 갈아입었어요. 네. 좀 착한 리팽. 리팽은 없었습니다. 내가 말했죠? 없었습니다. 내가 말했죠? 그런데 이거 동영이다. 얘네 동영이다. 얘네. 자 오늘의 리팽 공개했어. 리팽은 장모님 너 진짜 실수하는 거야.
할팽입니다. 미션을 완수해주세요. 네. 꼭 이겨서 미션을 완수합니다. 종영입니다! 저 오디오 하나만 따가겠습니다. 한우 사준다 그랬거든요. 한우. 미션이 무엇이냐면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 간지러웠어. 그래서 참았어. 간지러웠어. 뱅은 뭔데?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간지러웠어. 모기도 잘 잡고.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간지러웠어. 야, 너 따라와. 진짜 따라와. 진짜 따라와. 따라와. 이래놓고 형제까지 다 시켰어.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간지러웠어. 야, 이 영광을 영인 네. 형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모기를 잘 죽였다. 제가 모기를 이렇게 짝짝짝. 좋겠다. 오늘 승자 아닙니까? 종현 치킨 먹고 한우 봐. 우리 형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속일 때 기분이. 죄책감이 계속 드네요. 아, 하지만 잘 속아넘은 형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래 형. 제가 이 둘이 종영이 찍고 있을 때 그렇게 믿어달라. 너랑 종영이가 뒤로 돌고 있을 때 무리할게요. 문희가 나한테 뭐 아니 문희가 뒤로 돌고 있을 때 재찬이가 치킨 살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로 갔는데 얘가 날 배신했어. 얘가 눈 또락또락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 보고 의심했지. 어렵다.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어쩐지 너무 약간 냄새가 많이 났어. 아, 난 눈 줄 알았어. 흉의 질문을 건네. 네, 정말 저희 팩트 인스타에서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동키즈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팩트 인스타 사랑해요.
둘, 셋! Promise to all! 안녕하세요, 동키즈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까지 부탁한다냥! 부탁한다냥.